문희정의 핫 키워드. 가장 뜨겁고 궁금한 국제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틀 동안 일본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이제 폐막을 했습니다. 먼저 간단히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G20 회원국 정상 19명을 비롯해서 37개 국가, 지역, 국제기관의 대표들이 참석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촉진하자는 내용을 담은 오사카 선언을 채택하고 폐막했는데요. 각국 정상들이 회의 기간에 활발한 양자 외교를 펼치기도 했지만 원론적인 공동선언 채택에 그쳐서 의장국 일본이 조정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네. 이번 정상회의 기간 이루어진 눈여겨볼 합의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 대한 관세 부과를 중단하고 무역 협상을 재개할 것을 약속했다는 것과 바다에 유출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2050년까지 없애기로 했다는 건데요. 또 데이터 전자상거래 유통에 대한 규칙 제정을 논의하는 국제적 틀인 오사카 트랙을 발족하기로 한 것도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폐막 후 기자회견에서 세계는 단합할 수 있다고 믿으며 자유무역의 기본 원칙을 G20의 이름으로 명확히 확인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반대로 반보호무역주의나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내용은 제외되고 미국이 자국 노동자들과 납세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며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리라는 것을 재차 말했다는 미국의 입장이 포함돼서 G20의 위상 자체가 떨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은 뭐 미국의 의도대로 흘러갔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이런 국제적인 회의의 공동 선언문은 사실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의장국이 초안을 마련하고요. 그리고 회의 기간 중에 각국의 동의와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번 오사카 선언은 초안 당시부터 이 미국의 눈치를 본 일본이 반보호 무역주의나 지구온난화, 탈탄소 등의 표현을 넣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난해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도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반보호무역주의 표현을 넣자고 주장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반대로 보호무역주의나 이 지구온난화에 대한 전 지구적인 합의를 아예 도출조차 하지 못했는데요. 네. 사실 G20 정상회의는 지난 2008년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리먼 쇼크로 인한 세계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내왔기 때문에 반보호무역주의라는 것 자체가 G20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또 지구온난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프랑스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이나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번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파리기후협정을 언급하지 않으면 공동 선언에 서명을 하지 않겠다고 초강수를 두기도 했지만 결국은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본이 따라간 건데요. 일본 아사히 신문은 본지가 입수한 선언 초안에 있던 자유무역의 촉진이라는 말도 최종 선언에는 빠졌다면서 미국이 반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미국에게는 점수를 땄겠지만 나머지 국가들에게는 일본의 중재 능력이라든지 조정 능력에 대한 회의감을 더 깊게 한 계기가 됐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국제사회에서의 존재감 부각에는 실패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G20 자체에 대한 무용론까지 등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의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은 이번 G20 회의에 대해서 노 플라스틱 운동, 또 전자상거래 분야 규칙 마련 등 일부 공통 의제가 협의되기는 했지만 세계적인 중요 이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평가를 했고요. 네. 그리고 영국의 가디언지는 G20 회의를 두고 기후변화부터 서구식 자유주의 등 모든 사안에서 깊고 메울 수 없는 간극을 확대해서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G20 정상협의체가 유엔 총회 버금가는 다자협의체의 위상을 잃었다면서 무역전쟁으로 상징되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에 의해서 조종자가 없는 세계가 부각됐다 이런 비판을 내놓기도 했고요. 네. 특히 이번 G20 정상회의를 통해서 두드러진 부분은 미중 정상의 무역 담판 등 G20 회의 자체보다는 정상
외교부상들의 단독 회담에 관심이 쏠렸다는 것이 외신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네. 자, 이처럼 미국 등 강대국의 일방주의로 인해서 주요 의제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하고 미중 무역 전쟁 등의 이슈로 다자회의보다 양자회의에 더욱 많은 관심이 집중되면서 G20 위상 약화에 대한 비판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오사카 G20 정상회의가 겉은 화려했지만 내실은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이제 G20 같은 형태의 다자간 정상회의보다는 각국의 상황에 맞는 양자 정상회담 시대로 접어들 것이라면서 G20 무용론에 힘을 싣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일본이 이번에 G20 정상회의를 개최를 하면서 국제적인 관계보다는 일본 내부 정치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있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본이 국제관계에서 눈치를 보는 나라는 미국 정도뿐이고요. 네. 그 외 관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일본의 경쟁력으로 다 보완을 할 수 있고 다 입막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거나 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당히 독특한 나라가 일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그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 또 일본이 식민지 건설이나 아시아태평양 전쟁을 통해서 고통을 준 아시아 국가들과의 역사적인 문제를 제외하고는 물론 그 이 역사적인 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고 있지 않아서 공분을 사고 있지만 일본은 아주 가볍게 무시를 해주는 못된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고요. 이걸 제외한다면 특별히 일본과의 갈등이나 대립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나라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일본과의 경제교류, 무역에서 일본의 도움을 받는 나라들이 훨씬 많죠. 네. 따라서 이번 G20 정상회의 역시 7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베 총리의 외교적 능력을 그러니까 내부적 적으로 자랑하는 자리라는 것에 더 큰 방점이 찍힌 것이 사실인데요. 아베 총리가 이번 회의 기간에 가장 열심히 성의를 보인 부분이 어느 부분일 것 같으세요? 글쎄요. 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뭔가 설득을 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나 이런 사람들 만났다. 이런 부분 좀 과시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이분이요. 원래 이렇게 SNS를 막 잘하시는 분이 아니고 즐겨하시는 분이 아닌데요. 네. 이번에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각국 정상들과 찍은 사진을 실시간으로 올리면서 친분을 과시하고 그리고 내가 이 G20 의장국의 의장이다. 라는 걸 홍보하는 일이 굉장히 그 아베 총리가 신경을 쓴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많은 국가의 정상들이 또 양자회담을 벌이면서 바쁜 행보들을 G20 가운데 이어갔는데 그중에서도 뭐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 가장 관심이 많이 쏠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긴 합니다만 미국이나 중국과 경제 교류를 하지 않는 나라들이 거의 없다는 것과 또 하필이면 이 두 나라가 세계 최대 강대국이라는 사실 때문에 다른 국가들이 눈치를 보고 피해를 입는 상황이어서 과연 이번 회의에서 미중 두 정상이 어떤 결과를 도출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죠. 네. 자, 심지어 국제통화기금 IMF는 지난 4월 세계 경쟁률 전망치를 3.3%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고요. 이건 다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입니다. 그리고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최근 미중 협상이 실패하면 글로벌 국내 총 생산이 2021년 말까지 1조 2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88조 원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2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 직후 중국의 관영 언론은 미국은 대중 추가 관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고 일제히 속보를 전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되고 또 미국의 추가 관세를 맞아서도 안 되는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선방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왜 미국이 이런 결정을 내려줬을까? 사실 그 이전의 행위를 좀 봐야 되는데요. 이 정상간 회담에 앞서서요. 중국이 미국산 대두 54만 톤을 주문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근래 3개월간의 가장 많은 수입량입니다. 먼저 호의를 보인 것과 더불어서 이 회유 과정에서 미국산 농산물 수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되는데요. 근데 이거는 뭐 어차피 중국이 뭐 숙이고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이 중국에서는 실제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수출을 안 해주면은 타격을 받는 건 중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좀 부담 없이 사실은 열어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폐막 후 기자회견에서 이 중국과 무역 협상을 재개하고 적어도 협상이 유지되는 한 이 3,50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관세 부과는 없을 것이라면서 중국이 더 많은 미국산 농산물을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도 그렇고 이 판문점에서의 김정은 그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도 그렇고 국제적인 어떤 행위라기보다는 미국 내 예, 있는 자신의 유권자를 향한 행위라는 부분에 여러분이 많이 관심을 좀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모든 행위들이 재선과 관련된 유세 행위의 일부분이다. 그래서 자신의 치적을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미중 무역 협정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중국이 자식기한테 뭘 해줬다. 중국이 미국한테 뭘 해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선심 쓰듯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 기업들이 중국 화웨이와 거래하는 것을 허용한다. 우리는 국가 안보상 큰 문제가 없는 화웨이 장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언급해서 일단 이 화웨이 옥죄기 역시 일시적으로 좀 풀어주는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의중을 내비쳤는데요. 네. 이로써 지난 5월 초 이후 결렬 상태였던 미중 무역 협상이 조만간 실무팀 차원에서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뭐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뭐 이전까지 해왔던 뭐 관세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제재들이 한꺼번에 풀리거나 뭐 미국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펼치고 있었던 반 화웨이 동맹 캠페인을 뭐 한꺼번에 완전히 철회한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죠. 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추가로 부과하려던 관세를 멈춤했다라는 의미고요.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신호에 불과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품목에 대해서는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캐나다에서 체포된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에 대한 석방 문제도 전혀 다루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 측의 요청으로 화웨이의 멍완저우 최고 재무 책임자 겸 부회장이 캐나다에서 체포된 후 미국은 범죄인 인도를 그리고 중국은 즉각 석방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화웨이의 부품 서비스 공급 체계 완화를 시사하면서도 이 무역협상 마무리 상황에 가서야 해결될 것이다 라고 밝혀서 마지막까지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찌감치 중국은 무역협상 타결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화웨이 문제를 내걸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고려 중인 선택 사항 중 하나라면서 확답을 주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PC 등 소비자용 제품은 미국과의 거래를 허용을 하고요. 국가 안보와 관계되는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는 거래 금지 조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홍콩의 반정부 시위대가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예고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은 네네. 어땠습니까? 이 반정부 시위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의 관심을 이끌어내 정부를 압박하는 것도 유용한 전략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네. 뭐 이번 오사카 G20 정상회의뿐만 아니라 어떤 국제회의가 열리는 도시에서건 이런 반정부 시위는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홍콩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번 회의 시작 전부터 홍콩에 대한 국제 지도자들의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이 장진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홍콩은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두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는데요. 그는 홍콩은 중국의 특별행정구역으로 홍콩 문제는 순수한 중국의 사안이다. 해외 국가들이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내정 간섭임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오사카에 모인 홍콩 시민 수십 명은 홍콩을 구하라. 홍콩은 중국이 아니다. 시진핑을 저지하라. 트럼프 대통령님 홍콩을 해방시켜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든 채 시위를 벌였고요. 또 모금 운동을 통해서 10억 원이 넘는 성금을 모아서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유명 신문들과 또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일본의 일간지 등에 송환법 철폐 투쟁을 알리는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폐막한 G20 총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